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부자 대 가난한 사람, 인생을 바꾸는 사소한 습관 11가지.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보정! 첫 번째,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. 부자 88%, 가난한 사람 2%. 두 번째,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의 힘을 믿는다. 부자 86%, 가난한 사람 5%. 세 번째,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. 부자 86%, 가난한 사람 26%. 네 번째,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. 부자 81%, 가난한 사람 9%. 다섯 번째,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. 부자 80%, 가난한 사람 12%. 여섯 번째,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. 부자 76%, 가난한 사람 23%. 일곱 번째, 자녀에게 매일을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친다. 부자 74%, 가난한 사람 1%. 여덟 번째, 자녀에게 한 달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킨다. 부자 70%, 가난한 사람 3%. 아홉 번째, 목표를 기록해둔다. 부자 67%, 가난한 사람 17%. 열 번째,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는다. 부자 63%, 가난한 사람 5%. 열한 번째, 출근하기 3시간 이상 전에 일어난다. 부자 44%, 가난한 사람 3%. 지금까지 11가지의 습관들을 알아봤는데 이 중에 저는 다른 건 솔직히 양심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목표를 기록해둔다 요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라도 하나 하는 게 대단한 거 같아요. 안 하는 거 보다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 그리고 메모하는 거는 뭐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